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우찬을 가집니다. 다른 배석자 없는 독대 우찬인데요.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사면 문제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두 달 후면 대통령이 되시니까 건의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시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 시에 사면 추진을 했었는데 네. 전혀 뭐 사전에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했다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아니라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권을 행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할 것이다. 뭐 한번 두고 보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를 묶어가지고 사면을 하는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사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면권을 그렇게 친소관계로 행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권선동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추측이고 셈법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참모이셨잖아요. 예, 문 예.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아무리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사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걸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 당선인이 그렇게 요청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친소관계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면 문제를 검토하시는 않을 거다. 어찌됐든 건의는 지금 뭐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 대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떨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마지막 만났던 만남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6월 이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자리였는데 강수석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었죠? 네, 여러 번 권력개혁 과정, 검찰개혁 과정 논의 때 참가했었는데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당선자를 뵐 때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 이런 얘기를 총장 시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네. 당선자 신분에도 총장 준비하실 때도 그런 약속을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 만나실 때도 결국 검찰개혁에 대해서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하시지 않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윤석열 당선자의 관계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이렇게 틀어진 거 아닙니까 관계가? 물론 그 사이에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의 임기까지 보장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의 총장이다라고 표현까지 해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중요성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5년의 권력을 통치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윤 당선인이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도 많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점은 아마 반드시 말씀하실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예측을 좀 해보고요. 네. 윤 당선자가 불편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윤 당선자가 총장을 윤 당선자께 총장을 맡겼을 때도 또 총장 임기를 보장할 때도 끊임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집권을 하신 당선자에게도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청와대는 이 부분에서 폐지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 이런 반응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또 청와대에서 계셨으니까 수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청와대 직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당선인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다고 결국 다시 그 어떤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존치하고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마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뭔가의 정치 공작을 꾸몄다라고, 정치적 어떤 그, 뭐랄까, 타켓을 하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데 아마 민정수석실이 역시 윤석열 당선자도 대통령이 되시고 보시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보면 그거 옥상옥이고 비대한 조직인지 정말 옥상옥 조직인지 이걸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네. 지금까지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실인 만큼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 지금은 폐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세간에서 언론에서도 여러 지적들이 있어 왔던 건 또 사실이기도 한데요. 지금 물론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을 좀 발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뭐 윤 당선자께서는 그 감사관실을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청와대 내에 어떤 감시 기능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해온 역할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냥 공직 기강도 있고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어떤 그 감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과연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 그 기능 본래적 기능 그러니까 공직 기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 법원과 검찰이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윤 당선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그 점은 잘 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도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임기 기관장 임기가 거의 다 된 인사에 대해서 일단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임명하지 말라 뭐 이렇게 지금 당선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알박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사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하는 날까지 일손을 놓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인사를 해서 어떤 인사 인원을 채워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어떤 인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새 당선자가 오더라도 5월 9일까지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하시면서 국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어떤 기관의 감사 자리라든가, 네. 국민이 볼 때 어떤 보훈 인사성 자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몇 개는 잠시 멈춰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인사권 전체를 점령군처럼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레임덕 없는 정부로서 인사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다 됐잖아요. 한국은행 네. 총재는 말씀하셨던 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같이 경제정책을 손발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 인사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을까요? 글쎄 뭐 저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인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단을 제가 하긴 어렵고요. 네. 단지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인사 모두가 당선자가 있는데 왜 하냐라는 식으로 알박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이건 그 점령군이죠. 그건 정확히 네네. 점령군적 생각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근데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비대위원장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의총을 통해서 비대위가 구성됐고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만 너무 보인다. 이 쇄신의 젠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럽게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우리 박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이 꼭 젠더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젠더 문제 20대, 30대 청년의 이야기이고 어떤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의 그 또 다른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몇 분 안 되는 비대위원장 중에 특정인만을 부각시키거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지역적 배려라든가 연령별 배려 등이 종합되어서 비대위가 그나마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후보였으니까요.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조금 몸을 추스리고 국민들한테 감사와 죄송의 인사를 드려야 될 때이고요. 네.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걸었던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낙선 이후의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제 2012년 낙선 때 예. 이후에 예. 여러 가지 그 행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그런 길들을 잘 보면서 이재명 우리 후보도 어떤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봐라. 뭐 이렇게 지금 힌트처럼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글쎄요, 그건 대선이 끝나고 5월 9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엄청나게 불리하고 어려운 선거인 건 분명할 겁니다. 네. 그런 만큼 더 좋은 사람을 공천하고 더 절실하게 생활 공약을 들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